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 드론교육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항공법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법규는 여러분들이 항공법령체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 각종 무지와 무관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령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법령 체계 상위법, 하위법 순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 그 다음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이나 부령,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행정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법규, 조례 이런 것들로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법령체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항공법은 1961년 3월에 단일법 체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2017년 3월 30일부를 기해서 크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세 가지 법으로 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이 세 개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굉장히 현대적인 법률에 맞춰서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30일이 이 항공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법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인데 이 법은 헌법 밑에 있는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행령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법 밑에는 시행령을 두어서 보다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지금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해서도 시행규칙은 모든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법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행규칙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부령에 해당합니다. 부령이라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부서가 첨단항공과로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첨단항공과에서 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항공업무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토교통부겠죠. 우리나라의 항공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업무, 초경량 비행장치가 되죠.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멀티콥터에 관련된 업무는 한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 드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죠. 이 공기업에서는 항공교통 관련 국토교통부의 위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드론 업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업무 담당 부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두 개 부서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시험처 여기서는 드론 국가자격 시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드론관리처 이 드론관리처에서는 지도조종자라든지 실기평가조종자라든지 혹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관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드론관리처 그래서 항공업무 주요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항공안전기술원은 여러분들 안전성 인증검사가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25kg 총 이륙 중량이 25kg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사업용은 1년에 한 번, 또 비사업용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성 인증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 인증검사를 하는 기관이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이 항공안전기술원도
우리 항공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라 그러죠. 여러분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과 시험을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몇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공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과 글로벌 항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공기 항공 관련한 국제 표준과 그리고 글로벌 항공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심지어는 항공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표준 대기를 지정을 해서 그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항공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항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이카오 이사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카오의 이사국이라는 것은 국제항공의 글로벌 항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항공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 보시면 항공기의 정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항공기의 정의에는 그 전에 2017년 3월 30일 항공법이 세계법으로 분법되기 전에는 항공기의 정의 해가지고 각종 항공기의 종류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죠. 근데 2017년 3월 30일 날 세계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항공기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로해가지고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공기의 정의는 이카오에서 내려진 항공기의 정의를 우리나라 항공법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항공기의 정의는 이카오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고 하면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정익 항공기는 고정된 날개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 회전익 항공기는 그 기체가 날개가 회전을 하면서 공기의 반작용을 만들어서 뜨는 기체다. 이렇게 항공기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로에서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기 부양선 그런 거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만 1m 정도 높이로 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항공기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던 위그선 같은 경우에도 반작용, 지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 그라운드 이펙트가 생기는 고도까지만 기체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고도가, 비행 고도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근데 5m 이상 뜨려고 그러면 그라운드 이펙트, 지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이 없이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카오에서, 러시아에서 항공기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카오에서는 자, 이건 항공기의 정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위거선은 배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의 정의를 보면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뜨는 기기가 항공기다. 이렇게 정의된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중에서도 이제 항공법에 들어가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안전법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항공기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 단락으로 쭉 내려가면 경량항공기 단락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보면 동력 비행장치부터 맨 아래쪽에는 낙하산까지 많은 종류의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 멀티콥터는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 무인 비행장치, 또 무인 비행장치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 세 가지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 이 세 가지가 초경량 비행 장치 중에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 속하는 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 장치의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 장치라 하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인 멀티콥터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 자체 중량이 150kg가 넘게 되면 무인 멀티콥터가 아니고 무인 항공기로 규정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라 하면 드론의 형태로 제작이 되되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자,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 무인 멀티콥터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기체가 신고 대상 기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 대상 기체는 자체 중량 12kg 초과하는 기체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자체 중량 12kg 이하이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기체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이 아닌 기체는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면서 비사업용일 때만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기체는 다 신고 대상인 거죠. 저 신고는 어디에 하느냐 하면 관할지방항공청에 합니다. 관할지방항공청,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의 관할 지방항공청이 있죠. 자,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각각의 관할 지역을 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도만 관할하죠. 부산지방항공청은 전남,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렇게 일곱 군데 지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 전라북도부터 그 위쪽 지역, 서울까지 강원도, 충청도 이런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이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 되겠죠. 자, 부산지방항공청에 권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죠. 자,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하고 신고를 안 했다고 이게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체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기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셔서 신고 대상인 것 같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관할 지역은 사업소 중심이 아니고 기체 보관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은 거창이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지방항공청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 충청도이다. 그래서 기체를 충청도의 어느 지역에서 보관을 한다 했을 때는 지방항공청 관할이 서울지방항공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학과 시험 칠 때 반드시 넣는 부분이죠. 시험에 반드시 넣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할 때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소유증명서,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 및 성능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사업용으로 기체를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보험가입 서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지방항공청에서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한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지방항공청에서는 넘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넘버를 여러분들이 그 기체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을 하게 되죠. 그 부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에 해당된다 하는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성 인증검사죠. 자, 아까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자,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 기체는 최대 이륙 중량 25kg를 초과하는 무인 멀티콥터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이다. 그리고 안전성 인증검사를 할 때는 항공안전기술원에 기체를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서 검사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검사 마쳐지면 다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기체를 회수해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종자 증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사업용으로 운영을 했을 때 조종자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체 중량 12km 초과하는 기체는 다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자체 중량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운영을 하시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경우 내 논에 내가 방제를 한다 그리고 취미로 내가 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자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사업용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반드시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사업용이 아닌 경우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라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 보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 방제를 하시는 농민들도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자격증 증명이 있어야 되는 자체 중량 12km 초과하는 기체를 사업용으로 비행할 때 자격 증명이 없을 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조종자 증명의 취소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자격증 시험도 칠 수가 없어요. 2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자격의 정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개월 자격 정지 혹은 1년 자격 정지가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비행을 할 수 있는 조종 자격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조종자 증명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다시 재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 조종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8가지 종류의 조종 증명의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취소가 되는 그런 사유는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반드시 조종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취득했거나 혹은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 기간에 비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도 없고 2년이 지난 후에 재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행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 승인은 우리나라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에 대해서는 공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드론이 아무런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입니다. UA지요. 자, 지금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3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김해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에서는 모든 드론이 아무런 성인 없이 고도 150m까지는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모든 드론, 토이 드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인을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바로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주변인 관제권입니다. 자, 비행금지구역은 P로 표시가 되는데 P73AB 하면 청와대 인근이 되죠. 그 A지역이나 B지역이나 청와대 인근 지역은 전부 비행 승인 없이는 토이 드론이라 하더라도 비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P61부터 P65까지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가 있는 원전이죠. 그 원전 지역도 비행금지구역이 되고 그 원전 지역의 비행금지 반경은 원전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18.6km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관제권이죠. 이 관제권은 대형 공항 중심에서부터 반경 9.3km까지가 비행금지 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 지역, 더 넓게 말하면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 P518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는 휴전선 인근으로 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드론이 토이 드론이라 하더라도 성인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는 구역이죠. 그래서 모든 드론이 아무런 성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UA 지역,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과 모든 드론이 성인을 받아야만 날릴 수 있는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그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만 승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창 지역을 보면 우리 학교 주변 인근 지역, 거창 지역은 전용 공역도 아니고 비행 금지 공역도 아니죠. 그래서 그 나머지 공역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되는 드론만 승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용 드론은 최대 이륙 중량이 22.5kg이기 때문에 승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승인 없이 바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 승인을 보게 되면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이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200만 원이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이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 승인 절차는 지방항공청일 수도 있고 국방부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승인 관청이 다른데 승인하고 비행 승인하고 별도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촬영 승인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창 지역이 25km 이하의 드론은 비행 승인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승인은 별도의 승인을 받고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그런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비행 승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보면 비행 승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 비행 승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유선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원스톱으로 온라인으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onestop.go.kr /drone 이렇게 쳐서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장치 신고,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여기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승인까지 보통 3, 4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 혹은 촬영 승인을 받고자 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승인 후에 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보면 여러분들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드론의 무게 기준에 상관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이죠. 그래서 혹자는 내가 토이 드론, 장난감 드론을 뭐 이렇게 날리는데 굳이 이런 게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토이 드론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플롭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자 준수사항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각종 행사장 이런 데서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서 플랜카드를 장치를 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플랜카드가 날려서 플롭에 이렇게 엉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도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저전압으로 제자리 착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체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락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50g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기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50g 무게의 기준은 미국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해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됐을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불과 250g의 비행 물체라 하더라도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50g 기준으로 250g보다 더 무거운 드론은 모든 드론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행하는 물체는 훨씬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행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승인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되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거고요. 또 안개가 끼어서 지상의 목표물을 잘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비행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즉 야간에 자 일몰 이후에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또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 자,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라 하면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더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이런 비행체들이 이 드론이 비행하고 있는 주변에 접근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드론이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됩니다. 자, 비행 우선순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비행을 할 때 비가시권 비행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특별비행 승인을 받기 전에는 비가시권 비행을 하는 것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모든 드론의 비행 고도는 AGL, 즉 Above Ground 레벨이죠. 조종자가 서 있는 지면 고도에서 150m까지만 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고도를 더 높여서 비행하고 싶다 했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고도를 150m 이상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드론을 활용한 그런 청량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높은 건물에 200m 이상 되는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150m까지밖에 못 날리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또 AGL 기준이라고 해서 옥상 면적까지만 옥상 위에서 150m까지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0m 이상 되는 건물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2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장애물 밀집지역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여의도 쪽에서 고층 건물이 이제 밀집돼 있죠. 거기서 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비행체가 있는 수평거리 150m까지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의 150m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한해서 특별히 장애물 밀집 지역에는 그렇게 기준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경찰에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드론을 띄워야 되는데 혹은 뭐 군에서 훈련을 위해서 혹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드론을 띄울 때도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례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또 개정된 내용이 2017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되었죠. 자,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하는 3, 4일 기간 동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히 비행을 해야 될 때는 선, 유선, 무선으로 즉 유선으로 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비행 종료 후에 비행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도 개정이 된 게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다양한 상황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드론 관련한 조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특례 적용들이 아주 폭넓게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때는 적용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행장치 특별비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비행이라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조종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야간 비행이라든지 비가시권 비행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야간 비행을 하고자 했을 때 혹은 비가시권 비행을 하고자 했을 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이내에 승인이 나면 야간 비행도 할 수 있고 비가시권 비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은 굉장히 이제 그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대한 별표 1을 보시게 되면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한 조건들 기체에 대한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장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또 비가시권 비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드론 교육원에서는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한 그 절차들을 항공안전기술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사업의 범위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그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 교육을 하는 교육원을 설립을 하고자 해도 사업자 등록증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로 하시면 되고요. 또 농약, 비료, 살포, 농업지원, 또 해상, 육상의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탐사 이런 업무들이 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세 가지 종류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업자 이외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 항공기 대역, 두 번째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서 무인 멀티콥터를 사서 내가 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항공기 대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걸 하게 되면 항공기 대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드론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정비, 수리 혹은 개조 서비스 하는 게 이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드론이 많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처럼 수리하고 정비하는 업무가 많이 이제 그 선호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드론을 정비 수리 혹은 개조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뭐 드론 택시, 드론으로 뭐 출퇴근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드론 택시를 하게 되면 이게 초경량 비행장치에 항공기 운송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으로서는 항공기 운송업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드론이 택시로 개발이 되고 그런 일을 하고 택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법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항공기 운송업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택배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에 반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항공기 대여업, 사용사업,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이 세 가지로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보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니까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 혹은 물에서 뜨는 건 이수라고 하죠. 이수하는 순간부터 착수하는 순간까지 생기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 혹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또 초경량 비행장치가 추락, 충돌 혹은 화재 발생을 하거나, 또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반 사고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일반 사고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119에 불러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절차들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119 연락하고 혹은 뭐 경찰에도 연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료받게 하고. 근데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반드시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고 보고를 해야 되죠. 6하 원칙에 의해서 사고 발생을 보고하게 되면 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체가 추락을 했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잔해를 치우거나 사고 장소를 정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장소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사람은 부상자는 치료를 하고 기체의 잔해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그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벌 규정이라 하면 자, 위반을 한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에도 똑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해당되는 항목은 음주를 했거나 혹은 측정을 불응했을 때,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는 기체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비행 제한 공령을 승인받지 않고 비행을 했을 때,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해당이 되면
그 위반을 한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까지 똑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기체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방제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그 직원을 기체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방제 업무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이 이 방제 중에 음주를 하다가 단속이 되어가지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음주를 한 본인인 당사자만 100만 원 처벌을 받은 게 아니고 회사에도 똑같이 100만 원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양벌 규정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럴 때 회사 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라. 음주하지 말고 법규를 지켜서 비행을 하라. 이렇게 교육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을 했을 때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해주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드론으로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직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양벌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항공법규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무인기 운영에 있어서 항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